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3년 성경 통독학입니다. 오늘은 1월 11일 수요일이고요.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4, 35, 36장 이렇게 세 장 읽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저희가 창세기 50장까지 다 읽을 텐데요. 오늘 읽을 말씀에는 34장에 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이야기, 그리고 35장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는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라헬이 산고를 겪으면서 죽는 이야기, 그리고 이삭이 이제 180세 자기의 그 연한이 다 되어서 죽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36장에는 에서의 자손들, 세일의 자손들, 또 에돔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 그 12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이야기 가운데 이삭을 정말 그 민족의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12배로 또 12배가 되게 하시고, 그 12배로 된 그 자손들이 또 큰 민족을 이뤄가는 그 이야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가는 그 이야기들이 참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인 가운데도요, 다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기 위한 그 구속사가 지금 창세기 저희가 읽는 가운데 12장부터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오늘 이제 36장까지 읽고 내일 읽을 37장부터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 요셉 그 형제들부터 이어져 나오는데요. 오늘 34, 35, 36장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 또 더해 주실 은혜와 또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유익한 말씀이 될수 있기를 또 기도하면서요,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창세기 34, 35, 36장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저희가 말씀 가운데 읽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정말 그 100세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한 민족의 씨앗으로 아버지 하나님 움트게 하시고, 12배로 또 12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란 섭리를 또한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토론토는 지금 수요일 밤이고, 또 영하 날씨고, 또 눈발도 흩날리고 하는 그런 날씨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겨울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 또 포근해서 저희가 정말 지내기 편안하고 참 좋다 하는 중에도, 겨울 한철 비즈니스를 또 고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저희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겨울은 겨울답게 아버지 하나님 또 눈도 내리고 또 눈이 와야 이 겨울 동안에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안전하게 모두가 또 정말 각자의 삶터에서 성실하게 은혜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저희가 항상 누리며 주의 사랑과 은혜를 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 말씀 읽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한 민족을 이루고자 계획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오신 그 일들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또 발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5절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10절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15절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18절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20절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35장입니다. 이제 창세기 35장입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깔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9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라엘이 산고로 죽다.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엘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20절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열둘이라. 23절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삭이 죽습니다. 27절 창세기 35장 27절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애굽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에서의 자손입니다. 36장입니다. 창세기 36장 에서의 자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누바 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단은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9절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에서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10절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딤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부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15절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속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이제 세일의 자손입니다. 20절 그 땅의 주민 호리족 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족 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딤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부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부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25절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헴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오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시아완과 아가니오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부온 족장, 아나 족장 30절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 얻더라. 에돔의 왕들입니다.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35절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40절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딤나 족장, 알와 족장, 여뎃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43절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 이렇게 34, 35, 36장까지 읽었습니다. 내일은 4장 읽겠습니다. 37, 38, 39, 40장까지 읽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야곱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함께 또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이야기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정말 이삭도 나이가 180대가 떠나고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또 우리가 할 일들을 더 성실하게 충성되이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확실한 건 우리가 떠날 날이 있다는 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살 날이 유한하다는 거 생각하면 오늘도 더욱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또더 사랑받고 또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내일 또 말씀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아 샬롬.